디테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멀쩡, 기분업, 알딸딸, 흥부자, 만취, 꽐라, 개, 귀가 타 집에 가야 되는, 결국 개가 되고 나서 집에 가는 거네요. 술이 약하거나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에게 우리는 알코올 쓰레기, 줄여서 알쓰라고 하죠. 저도 그 알쓰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술이 있다고 해서 얼른 찾아왔습니다. 바로 배상면주가에서 나온 심술 알쓰인데요. 저 파우치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은 봤어도 술이 들어있다니 어떤 맛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지 빨리 만나보시죠. 알코올 쓰레기의 줄임말인 줄로만 알았던 알쓰가 여기서는 알코올 쓰담쓰담의 줄임말로 쓰였다고 하는데 약간 억지스럽죠? 알쓰는 이름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매우 독특하고 센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 하나인 독일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패키징 부분상을 수상했다고 하니 조금은 더 유심히 패키징을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우치 형태의 파격적인 시도, 핑크를 과감하게 쓴 색감, 뒷면에 센스있는 꽐라 테스트와 같이 동봉되어 오는 가방 형태의 패키지까지,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 게 우리 술의 발전을 보는 것 같네요. 센스 있어. 아주 센스 있어. 마케팅과 디자인이 색다른 건 알았으니 이제 어떤 술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봐야겠죠.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컨셉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이런 팩에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쉽게 섭취하라는 거겠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심술, 그 예전에 우리가 오이만 나는 술 그거 했을 때 그 나오는 그 심술 라인업인 것 같아요. 심술 시리즈 중에 알쓰, 이 당나귀는 그 심술에서도 나왔던 그 당나귀, 아, 정면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고, 아, 그리고 플러스 여기 요런 센스,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3.8도 도수 굉장히 남습니다. 5도도 채 안 되고 용량은 180ml. 그리고 뒤에 보면 꽐라 테스트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멀쩡, 기분업, 알딸딸, 흥부자, 만취, 꽐라, 개, 귀가 타 집에 가야 되는데 결국 개가 되고 나서 집에 가는 거네요.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식품유형 과실주입니다. 약주 계열이 아니라 그냥 과실주예요. 원재료는 뭐 정제수, 복분자, 이렇게 아스파탐도 들어가 있죠. 감미료들,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술이다? 달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얼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거 이렇게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들어있는 팩에다가 빨대하고 꽂아서 이렇게 가볍게 피크닉 가는 것처럼 가라. 술에 대한 재미나 위트를 주려도 엄청 노력한 게 굉장히 보여요. 디테일 이렇게 빨아서 마시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해왔던 복분자의 색과 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알쓰는 마치 석류빛 주스처럼 빨갛고 선명한 빛깔이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빨간색입니다. 거의 석류 주스 같은 그 정도의 색깔이에요. 복분자 냄새가 엄청 진한 게 아니라 약간 복분자 사탕이 있다면 그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가볍고요. 약 같은 살짝 에탄올 냄새랑 병원 냄새, 그리고 살짝 체리향도 나고 굉장히 많이 발효되고 굉장히 진한 복분자보다는 약간 복분자 향이 많이 가미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보죠. 알쓰의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치 복분자 술과 석류 주스 그 중간쯤 되는 맛이랄까요? 좋게 말하면 술맛 안 나는 석류 주스, 나쁘게 말하면 애매한 복분자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복분자 맛이 나는데 담금술만큼 향과 맛이 진하게 나는 편은 아닙니다. 달달합니다. 탄닌도 살짝 있고 쓴맛도 살짝 있고 산도도 살짝씩 묻어나요. 술보다는 주스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일 맛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목 다가오는 거. 짧은 맛은 0.5 정도 있습니다. 산도는 1. 이 신맛이 이 술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단맛이 5에 4 정도 됩니다. 쓴맛도 0.5 정도 있습니다. 진짜 이거를 훨씬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맛있는지 한번 먹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살얼음을 띄워서 약간 거품이 꼈는데 탄산 없어요. 이 탄산 아니에요. 얼려서 먹으면요 조금 낫긴 한데 엄청 맛있진 않아요. 자, 이 장단점을 정리를 먼저 하자면 장점은 확실히 패키징이죠. 뭔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힙한 느낌. 두 번째 장점은 우리 술을 좀 더 쉽게 표현했다. 이제 술을 막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소주나 맥주 아니면 와인 쪽이지 뭔가 우리나라 전통주 혹은 뭐 어떤 지역의 어떤 특산물로 만든 술을 접하기 어려운데 그런 데에 의해서 노력했다. 세 번째는 마시기 편한 술. 왜냐면 일단 알코올 도수가 낮고요. 전체적으로 달아요. 달고 알코올 도수 낮고 이렇게 달달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술이긴 합니다. 네 번째는 접근성인데
사실 이게 마트에는 거의 없어요. 왜 접근성을 장점으로 두냐면요, 일단 인터넷으로 구매하기 굉장히 쉽고요, 플러스 약간 카카오톡이나 이런 선물하기 이런 거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적인 루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내었다, 이런 것들을 좀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단점을 얘기하자면 마냥 싼 편은 아닙니다. 4팩에 10,000원이거든요 그럼 한 팩이 2,5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술은 아니다. 두 번째는 맛이 좀 애매하다. 복분자 전통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볍고 단조롭고요, 술인 듯 술을 아닌 듯 뭐 이래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좀 아쉽다. 세 번째는 매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 재구매 의사가 없다. 이게 뭔가 애매하다 보니까 또 마시고 싶다? 아 이거 다음에 또 먹고 싶다? 이런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단점은 과일의 맛은 많이 나지만 그만큼 음식이랑 맞추기는 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견과류나 말린 과일류, 반건조된 과일류 있죠? 아니면 조림, 찜 같은 음식, 그런 음식들하고 그나마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자면 통통 튀는 디자인, 발랄한 아이디어, 그리고 센스 있는 이름까지 모두 매력적이지만 다시 사 먹을지는 잘 모르겠다. 맥주나 와인 같은 대중적인 술이 아닌 우리나라 재료로 만들어진 복분자 술이 이렇게 위트있고 감각적인 패키지와 더불어 조금 더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리뷰하는 내내 뿌듯함이 있었는데요. 막걸리, 약주, 전통주 등 더욱 다양한 우리 술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더욱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지금까지 주도면밀이었습니다. 센스있는 하루 보내세요.